조준호의 좋아서 하는 우클렐레. 오늘은 셔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셔플은 리듬의 이름이 아니라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리듬이든 셔플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대의 개념은 스트레이트 리듬이고요. 한박을 지난 시간에는 둘로 쪼갰었는데요, 만약에 한박을 세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4박자 한박을 세 개로 나누면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한마디에 12카운트가 나오게 되겠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여기서 1에 항상 다운스트로크로 소리를 내쉬고 2에서 잠깐 머무른 다음에 3에서 업스트로크로 소리를 내주면 이런 리듬이 됩니다. 1, 2, 3, 1, 2, 3, 1, 2, 3, 1, 2, 3.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트레이트는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이었는데요. 셔플에서는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약간 들썩들썩 하는 느낌이 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칼립소 리듬을 셔플로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는